자, 이제 오늘의 세 번째 시간이면서 마지막 시간은 제3편 중개 실무가 되겠습니다. 실제 중개 업무하는 내용이 중개 실무인데, 우리가 방금 전 시간에 공부한 거, 오늘 두 시간 한 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이었죠. 이 과목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라는 과목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공인중개사 법령은 그 외에 추가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법령이 두 가지죠. 이 공인중개사 법령은 모든 사람이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개공 등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거예요.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은 개공도 적용되고 일반인들도 다 적용되는 거예요. 특히 부동산 거래 신고, 요거는 부동산 등, 즉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다 적용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개공 등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적용되는데, 이 일반인은 외국인도 적용된다 이거죠. 외국인도 적용되는 거예요. 요 같은 토지, 건물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입주권, 분양권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됐을 때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정리했었던 거죠. 근데 요 등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다 했어요. 외국인만 특별히 추가로 적용되는 게 있다 했어요. 외국인. 어떤 경우냐? 요 같은 부동산 등에 대해서 외국인은 매매 계약이 일 때도 신고 의무가 있지만, 매매 계약뿐만 아니라 교환 계약, 증여 계약을 통해서 취득해서도 60일 이내 신고해야 되고, 계약이 아닌 판결, 경매, 뭐 상속 이런 경우도 다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로 토지 건물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은 한국인은 한국 사람은 매매 계약만 신고 의무가 있고, 교환 계약, 증여 계약, 상속 판결 경매, 이런 경우, 신고 의무가 없다라는 게 차이점이죠. 또한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군사구역, 문화재구역, 생태경관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이런 구역이나 지역 등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먼저 허가를 받고 나서 계약을 해야 되고, 계약하고 나서 또한 이게 만일 매매계약이라면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매매계약이 아니라 교환계약, 증여계약인 경우도 60일 내 별도로 신고해야 될 의무가 또 있다라는 것이죠. 외국인은. 근데 이러한 구역에 대한 지역 토지에 대해서 한국 사람은 이거는 허가를 받지 않아. 허가를 받지 않아도 계약을 할수 있고, 그렇지만 계약했으면 매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는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외국인은 이러한 구역의 토지를 취득할 때 먼저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계약을 하고, 계약하고 나서 또한 별도로 부동산 거래 신고까지 있다는 거죠. 그런 차이죠. 그런데 구역 중에서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의 토지는 이거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적용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 외국인 다 계약하기 전에 허가를부터 먼저 받고 계약을 하고, 계약하고 나서 또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다 있는 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는. 그렇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가 아닌 구역 토지는 외국인만 허가받고 계약, 그 다음에 신고. 우리나라 사람은 그냥 계약하고 신고만 하면 되는 이런 차이점을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합니다. 이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약 최소 30문제 이상이 나와요. 여기서 최소한도
네 문제 이상이 출제돼요. 근데 지금 시간에 공부할 이제 중개실무가 3편입니다. 제1편은 공인인회사법령, 제2편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3편이 바로 중개실무가 되는데 여기서 한 6문제 정도 가까이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수가 있죠. 그럼 이 중개실무 요 내용을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교재는 97페이지부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97페이지부터 중개실무 일반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중개실무. 네. 그럼 이 중개실무가 뭐냐? 중개실무라는 것은 실제 중개 업무하는 내용이에요. 실제 중개 업무하는 내용인 것은 개공이 매도인으로부터 매도 중개 의뢰를 받아요. 이때 개공이 갑이라면 매도인이 개공에게 이 부동산 팔고 싶다. 팔리도록 흥정 좀 해줘. 라는 요청에 대해서 개공이 오케이. 내가 당신 부동산 매매하도록 흥정 붙여줄게 하면 매도인과 개공 사이는 중개 계약이 체결되는 거야. 개공이 중개를 해주겠다는 약속. B라는 매수인이 개공 갑에게 와서 내가 부동산을 하나 구입하고 싶으니 내가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도록 흥정 좀 해줘 라는 요청에 대해서 개공갑이 알았어 당신이 부동산 매수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중개해 줄게 하면 매수인과 개공 사이에도 중개 계약이 체결되는 거죠. 물론 매도인과 개공 사이에 체결된 이 중개 계약은 매도 중개 계약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이 팔리도록 중개를 해주겠다는 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매수인과 개공 갑 사이 체결된 이 중개 계약은 매수인 B가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도록 중개를 해주겠다는 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이를 매수 중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럼 중개를 의뢰받은 개공이 이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중개를 해준단 말이에요. 중개를 했더니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개공의 중개가 완성된 거죠. 흥정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중개를 의뢰받은 개공이 중개를 의뢰받아서 중개를 하여 중개를 완성시켜줄 때까지 이 개공이 하는 이 모든 일을 우리는 중개 실무라고 한단 말이에요. 중개 의뢰받아서 중개하고 계약 체결시켜줄 때까지 개공이 하는 모든 일을 이런 중개 실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럼 이 중개 실무가 이렇게 의뢰받아서 중개 완성시켜줄 때까지 하는 일이 중개 실무인데 그러면 의뢰를 받은 개공이 중개를 하려면 일단 개공은 이 매도인의 물건을 조사하고 확인해야 돼. 남의 물건이니까 개공은 잘 몰라. 소유자가 맞는지 면적이 어떤지 이걸 조사 확인하여 매수인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을 했더니 매수인이 좋다 계약한다면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을 해주려요. 요런 것들이 바로 중개실무인데 그러면 이 중개실무가 이루어지려면은 중개를 의뢰받은 개공이 매도인의 물건을 매수인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매도인의 물건을 조사 확인부터 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구입하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물건을 조사하고 또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며 또한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서류를 작성해야 되는데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이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은 뭔지 방법론이 바로 실무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의뢰인의 이 물건이 바로 중개 대상물인데 이 물건을 조사하고 확인을 한다. 조사 확인한 다음에 이 물건을 매수인에게 설명을 한다.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확인 설명서 거래 계약서를 작성한다. 이런 과정이 되는데 물건을 조사하기라는 방법, 설명하는 방법,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실무의 성격을 갖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매도인의 물건을 조사 확인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제1절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총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중개대상물 만일 이 매물이 주택이라면 주택 만일
상가면은 상가, 토지면은 농지인지 임야인지 이런 물건에 대해서 이게 이 물건을 어떻게 조사하고 확인하는지 조사 확인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압축시켜놓은 것을 총론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물건을 조사 확인할 때 어떻게 조사하느냐? 조사 확인하는 방법이죠. 조사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먼저 1번이 나와 있어요. 1. 중개 의뢰인을 통한 조사 확인. 2. 공부를 통한 조사 확인. 한 장 넘어오면 3. 현장 답사를 통한 조사 확인. 그래서 물건을 조사 확인하는 방법은 제일 먼저는 의뢰인을 통해서 조사하게 되는 거예요. 의뢰인을 통해서 조사한다. 의뢰인은 매도인이면 이 매도인을 통해서 조사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조사하냐? 매도인이 개공에게 와서 이 부동산 팔아주는 중개해 주세요. 알았어 했을 때 개공은 매도인에게 물어보는 거지. 이 부동산 소유자 누구 겁니까? 했더니 예, 이 부동산 제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그럼 아, 이 물건은 소유자가 A 거라구나. 또는 등기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고 뭐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데 하면 아, 의뢰인은 부인이지만 등기는 지금 현재 남편 명의로 되어 있구나. 이런 걸 조사하겠지. 그러면 개공은 또 의뢰인에게 이 부동산에 지금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사모님이 살고 있습니까? 했더니 아, 저는 여기 살지 않고요. 저는 딴 데 살고요. 이 팔아달라는 이 물건은 지금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럼 임차권자가 있다는 거죠? 그럼 임대차 기간 얼마 남았습니까? 아직 1년 남았네요. 그러면 이 1년이 남았으면 이런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아무리 대금을 다 지급했다 하더라도 등기는 잊어받으셔도 여기 살고 있는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어요.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소유권도 취득하지만 종전 소유자가 지금 세입자에게 보증금 받고 이 빌려줬단 말이에요. 임대차 기간까지 끝날 때까지 살도록 이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그대로 다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차 기간 끝나면 이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되는 의무를 그대로 떠안기 때문에 임대차 기간 보증금 얼마로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있는지 월세가 있으면 월세를 얼마 받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보는 거죠. 물어보는 거. 또한 개공은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혹시 이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 제공하고 돈 빌린 게 있습니까? 이를 우리는 근저당이라고 하죠. 그러면 예, 근저당권자 즉 뭐 신한은행, 국민은행 여기다가 돈 빌렸습니다. 얼마입니까? 그럼 채권 최고액을 확인해요. 채권 최고액이라는 것은 여러분 민법에서 그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돈을 소유자가 은행에 부동산 담보 제공하고 돈을 빌려갈 수 있는 최대 한도를 말하는 거예요. 채권 최고액에서 2억 원을 채권 최고로 빌렸다면 여기에 한 실제 빌려간 것의 120%죠. 실제 빌려간 것은 약 80%밖에 안 되는 거예요. 1억 6천만 원을 실제 빌려갔는데 등급에는 2억 빌려간 것처럼 보여줘요. 왜 그렇게 됐을까? 이 1억 6천만 원 원금 빌려갔으면 여기다 플러스 모두 내야 돼. 이자. 근데 이자를 밀리면은 이자까지 밀린 게 합쳐서 2억 정도까지 갈 때까지는 빚을 안 갚아도 경매 안 들어와. 근데 원금 빌려간 거하고 밀린 이자하고 합쳐갖고 요 채권 채무액이 2억으로 됐을 때 2억에 될 때까지도 이거 안 갚으면은 은행에 경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채권 채무액이 얼마인지 요런 것도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뿐만 아니라 이 구조라든가 뭐 이런 것도 물어보지. 혹시 거실을 베란다까지 텄습니까? 안 텄습니까? 이런 거. 이런 것도 물어보겠죠? 예. 이런 것들도 다 물어봐서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선 전부다가 개공이 매도인에게 문의해서 조사한다 이거예요. 근데 의뢰인을 통한 조사는 신뢰도가 있어요? 없어요? 신뢰도가 없지. 왜? 의뢰인은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얘기하지 불리한 얘기는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을 통한 이 조사는 그냥 참고로만 하고 개공 등이 직접 조사해야 돼요. 이때 조사는 개공이 해도 되고
소공이나 보조원에게 시켜도 돼요. 그럼 직접 조사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그게 바로 공적 장부를 통한 조사예요. 공적 장부를 줘서 공부라고 합니다. 공적 장부, 즉 공부란 국가기관이 발급한 서류를 통해서 조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부동산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니까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조사하는데 부동산의 공부 종류가 여러분 등기법 선생님이 17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장, 등기부, 지적도, 임야도, 수치지적부, 대지권 등록부, 공유주 연명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줄줄줄 해서 한 16가지 장부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국가가 발급한 장부를 공부라고 하는데 이 공부를 통해서 조사하는 거예요. 그럼 이 17종류의 공부를 기본적으로 다 여러분들 등기법 선생님이 상세히 설명할 거예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공부가 있는 게 양가로 1번 대장이 나와요. 대장. 대장 등본. 이 대장이라는 것은 부동산에 관련된 공부 중에서 제일 처음 만들어지는 장부가 바로 대장 등본이에요. 만일 토지면 토지 대장이 될 것이요. 건물이면 건축물 대장이 될 것이요. 임야면은 임야 대장이 되겠죠. 이 대장 등본에는 이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 다 기재가 돼 있어요. 만일 토지라면 이 토지의 소재지는 어디에 있습니다. 집원은 몇 번지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의 종류는 농지입니다. 대지입니다. 임야입니다. 면적은 몇 제곱미터입니다. 지목은 어떠합니다.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죠. 건물이라면 이 건물의 종류는 어떤 건물입니다. 아파트인지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 연립인지 이 건물의 소재지 집원은 어떻고 면적은 어떻습니다. 또한 건물의 구조는 어떤 구조고요. 이 용도는 어떤 용도입니다. 또한 건폐율은 몇 퍼센트이고 용적률은 몇 퍼센트입니다. 이런 내용이 건축물 대장에 다 나와 있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공부 중에서도 제일 먼저 만들어진 최초의 장부가 바로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이 되는 거죠. 요 같은 대장이 만들어져야지만 그때서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머지 공부는. 나머지 공부가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참고적으로 부동산의 기본적인 사항 중에서도, 기본적인 사항 중에서도 이 토지와 저 토지의 경계가 어디인지, 토지에 생긴 형상, 즉, 지형은 어떻게 생긴 형상인지, 이런 것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통해서는, 대장을 통해서는 이게 확인이 안 돼. 대장을 통해서는 이게 확인이 안 되더라, 이게. 이게 확인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자체 관련된 사항 중에서도, 기본 사항 중에서 경계와 지형을 확인할 수 있는 공부가 따로 만들어졌어요. 그게 바로 그림이야, 그림. 그림인데 색깔을 칠한 게 아니라 선으로 그림이 그려졌어요. 선으로 그림이 그려졌는데 이를 우리는 땅에 대한 그림을 지적도라고 해요. 산에 대한 그림을 우리는 임야도라고 합니다. 요거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물론 지적도에도 소재지는 어디에 있습니다. 지번은 몇 번지고요. 지목은 뭡니다. 이런 건 나와. 그렇지만 지적도 임야대장에는 소재지, 지번,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나와있는 소재지, 지번, 지목 요걸 그대로 뺏긴 거예요. 따라서 요에 대한 내용이 대장에 기록된 내용과 지적도 내용이 서로 다르다면 대장이 기준이지 요거는 인정하지 않아. 근데 경계와 지형이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안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경계와 지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확인한다 이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나와 있는 게 바로 지적도 임야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공부가 나오냐. 등기부예요. 근데 등기부를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표현하죠. 저는 편의상 등기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토지면 토지 등기부, 건물이면 건물 등기부가 되겠죠. 등기부는 구성이
표제부가 있고 갑부가 있고 을구가 있다라고 했었죠.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예요. 부동산 표시니까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에 나와있는 요거 같은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즉 이 부동산의 종류가 뭐고 소재지, 지번, 면적은 어떤지 이게 바로 토지등기부 표제부에 기록돼요. 토지등기부 표제부에 기록된 이 부동산 표시는 대장에 있는 걸 그대로 뺏겼기 때문에 대장에 나와 있는 부동산 표시와 등기부 표제에 나와 있는 표제부가 나와 있는 표시가 다를 때는 대장이 기준되는 거예요. 근데 권리를 표시한 내용이 바로 갑구와 을구예요. 갑구와 을구는 권리를 표시한 거예요. 표제부는 부동산 자체를 표시한 거고 갑구는 소유권과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 소유자가 A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을구는 소유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리. 소유권 뺀 나머지니까 저당권자가 누구다. 근저당권자가 누구다. 전세권 등기되어 있는데 전세권자가 누구다. 임차권 등기되어 있으면 임차권자가 누구다. 이런 내용이 등기되는 거죠. 근데 소유자가 A에게서 만일 B로 넘어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전 등기가 되는 거예요. 갑구에. 근데 이전 등기에 대한 사실을 등기소에서 대장소관청한테 알려줘요. 대장소관청은 이 대장을 만드는 관청이죠. 대장과 이 지적도 의미한다는 누가 만드냐면 대장소관청이 바로 시군구청장이에요. 그래서 등기소장이 대장소관청인 시군구청장한테 알려주면 대장 등본에 소유자가 A에게서 B로 바뀌었습니다라고 대장도 소유자의 변동사항이 기록돼. 만일 소유자가 B에서 이번엔 C로 바뀌었다 하면은 이전 등기가 되겠죠. 등기부 갑구에. 그리고서 등기소장은 대장소관청인 시군구청장한테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통지해. 그럼 그때서야 시군구청장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에 있는 소유자가 B에서 C로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자, 그 외에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라는 공부가 있어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이 토지가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는 건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가 있어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라는 공부. 여러분 나중에 부동산 중개업을 할 때 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이런 것들은 매일 보는 거예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이 토지가 어떤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이나 이러한 구역에서는 어떤 행위는 할 수 있어도 어떤 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행위 제한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는 장부가 바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죠. 그래서 내 건데도 불구하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다면 내 마음대로 팔지 못하고 계약하기 전에 시군구청장한테 허가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죠.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됐다면 내 땅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건물을 못 짓고 뭐 그냥 그대로 토지 그대로 이용만 해야 돼. 개발 제한 구역을 우린 그린벨트 구역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내 건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내 건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팔지 못하는 이런 행위 제한, 이런 내용을 확인해주는 공부가 바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가 돼요. 이것도 시군구청장이 발급합니다. 그러면 등기부만 등기소에서 발급해주고 나머지 공부는 시군구청장이 발급해준다는 걸 알죠. 근데 한 장 넘어가면은 98쪽에 보면은 부동산 종합증명서라는 게 있어요. 아까 부동산에 관련된 공부는 총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종류가 17종류의 부동산 관련 공부가 있는데 이 17가지 종류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기부, 그 다음에 토지용계획 확인서 이거 네 가지, 17가지 중에서 대표적인 네 가지를 설명드린 것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동산 공부가 있어요. 근데 이 17가지 종류에 해당되는 부동산 관련 공부를 취합시켜 놓은 장부가 있어요. 이게 바로 부동산 종합증명서입니다. 부동산 종합증명서는 이 대장에 있는 내용, 지적도에 있는 내용, 등기부에 있는 내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있는 내용 등 다른 장부에 있는 내용이 조금씩 전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전에 한 20, 30년 전에 뭐 애들 선물할 때 종합 선물 세트라는 게 있었을 거예요. 종합 선물 세트를 딱 뜯어보면 거기에 보면 과제도 조그만 거 하나 있어. 껌도 들어있어. 새껌, 달껌, 왕껌들이, 짝꿍, 뭐 별의별 게 조금씩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소세지 같은 것도 들어있고 막 그래. 그래서 조금씩 골고루 이렇게 한꺼번에 포장되어 선물 세트가 있는 종합 선물 세트와 똑같이 부동산에 관련된 17가지 종류의 장부 내용 중 일부가 조금씩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장부가 있는데 이를 부동산 종합증명서라고 한다. 이런 장부를 통해서 이제 매도인의 물건을 조사하는 거예요. 근데 의뢰인을 통해서도 조사했고 공적 장부를 통해서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가 안 되는 내용도 있어요. 이런 것은 개공 등이 직접 현장에 가서 조사하는 거예요. 현장 조사. 현장 조사를 임장 활동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 현장에 가서 조사하냐? 일단 이 둘을 통해서 확인이 안 돼. 의뢰인을 물어봤는데도 확인이 안 돼. 공적 장부를 통해서도 확인이 안 돼. 예를 들면은 뭐 유치권.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의뢰인은 저 사람 유치권 공사 대금 얼마인지 나는 모르겠어. 또는 분묘기지권. 남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에 가서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가서 재산을 지낼 수 있는 걸 분묘기지권이라고 하죠. 민법에서 했죠. 네. 그래서 내 땅에 있는 분묘에는 당연히 내가 가서 제사 지내고 관리할 수 있지. 근데 타인의 토지에 설치를 분묘를 했어도 타인 토지에 설치된 분묘에 가서 이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가서 제사 지내고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분묘기지권이라고 해요. 분묘기지권은 그 땅 속에 시신이 있어요. 시신은 등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기할 수도 없어요. 이런 것들한테 이거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진짜 분묘기지권 인정되는 분묘인지 아닌지 유치권자의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잘 모른다 이거예요. 공적 장부를 통해서도 확인이 안 돼. 이런 건 직접 현장에 가서 조사한다 이거죠. 또는 의뢰인을 통해서 조사도 됐고 공적인 장부를 통해서도 조사 확인이 됐어요. 확인이 됐지만 실제 이용 상황과 일치하는지 이거를 확인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 이용 상태와 일치하는지. 이러면 토지 대장에 지목이 임야로 돼 있어. 산이다 이게. 근데 실제 가봤더니 온실, 비닐하우스 이게 설치돼 있거나 또는 사과, 포도밭 이렇게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 지목과 공부상의 지목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실제 이용과 공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일치하는지 요거를 파악할 목적으로 공부에 나왔는 거 확인됐다 하더라도 이걸 또 현장에 가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이같이 매도인의 물건을 조사해야지만 매수인에게 설명할 수 있는데 매도인의 물건을 조사할 때는 의뢰인을 통해서 조사도 하고 공적 장부를 통해서 조사도 하고 현장에 가서 조사하는데 특히 공부를 통한 조사와 현장 조사는 의뢰인을 통한 조사는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의뢰인을 통한 조사는 그냥 참고로만 하고 직접 공부를 통해서 조사하거나 직접 현장 가서 조사해서 물건을 조사 확인 마쳐야지만 그때서야 매수인은 설명을 결국은 매수인에게 설명을 한다 이거예요. 그 중에서도 제2절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강론이라는 게 나오는데 1번 중개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중개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이라는 것은 이 부동산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이 부동산의 소재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번은 몇 번지에 있습니까? 면적은 어떠합니까? 이 토지의 지목은 뭡니까? 이 건물의 구조는 어떻고요? 용도는 어떻습니까? 건폐율은 몇 퍼센트입니까? 용적률은 몇 퍼센트입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이거 대장을 통해서 조사했죠? 기본적인 사항 중에서도 이 토지와 저 토지의 경계는 어디입니까? 이 토지에 생긴 지형은 뭡니까? 요거는 지적도 임야를 통해서 조사했다 그랬죠? 네. 조사했는데 조사했으면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설명할 때 이 종류는 뭡니다라는 것을 설명할 때는 대장을 보여주면 설명.
특히 면적 같은 경우가 있어요. 면적. 면적을 설명할 때는 이 면적은 면적의 단위가 미터법을 쓰고 있어요. 미터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 관련 공법이나 또는 지적법 등 기법에서 선생님이 몇 제곱미터 이런 단위를 맨날 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몇 제곱미터 이게 바로 미터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예요. 그럼 1제곱미터라는 것은 어느 정도 면적이 되느냐? 1제곱미터는 만약에 정사각형의 토지라고 한다면 한 변의 길이가 1m에 1m. 가로도 1m, 세로도 1m.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1m 정도 되는 요 정도 면적을 1제곱미터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평, 몇 평짜리 아파트 삽니다. 그럼 이 한 평은 어느 정도가 또 한 평이냐? 한 평은 정사각형으로 친다면 한 변의 길이가 1.8m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도 1.8m, 세로도 약 1.8m 정도 이런 거. 이게 바로 한 평 정도야. 그럼 1제곱미터보다는 한 평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1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려면 되겠냐면 1제곱미터는 평으로 하면 약 0.3평이에요. 정확한 것은 0.3025평인데 약 0.3평이 되는 이게 1제곱미터예요. 그럼 1평은 몇 제곱미터냐? 제곱미터로 환산하면 약 3.3제곱미터예요. 정확한 것은 3.3058제곱미터인데 약 3.3제곱미터. 근데 모든 공부에는 면적이 나올 때는 제곱미터로 나오지 평으로 나온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거래에서는 평도 같이 쓰더라 이거야. 만일 어떤 아파트가 150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물이래요. 면적이. 그럼 공부에는 전부 다가 150제곱미터로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의뢰인이 이거 150제곱미터는 몇 평 정도 됩니까? 하면은 이거를 평으로 하면 몇 평 정도 됩니다.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제곱미터에다가 0.3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약 45평 정도 됩니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만일 반대로 제가 저 아파트 50평짜리 아파트 살고 있습니다. 50평짜리 아파트 살고 있대. 그러면 이건 몇 제곱미터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하는 방법은 여기다가 3.3을 곱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 돼요? 3, 5, 15, 150. 3, 5, 15. 그럼 약 155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려면 0.3을 곱하는 것이고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하는 방법은 3.3을 곱한다. 요 정도는 기초 상식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등기법에서 선생님이 설명 주셨을 거예요.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양가로 2번 권리관계가 있는데요. 아, 참고적으로 교재 98페이지를 보면 맨 밑에 지세, 동그라미 6번 지세라는 게 있을 거예요. 지세. 이 단어를 아는데 지세라는 건 뭐냐면은 지세는 토지의 경사도를 말해요. 지세. 토지의 경사. 경사가 가파르다, 완만하다, 평평하다. 이걸 지세라고 해요. 근데 이 지세는 공적장부에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세도 현장에서 조사한다. 그렇게 하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동그라미 7번 건물의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방향. 건물의 방향. 이 건물의 방향도 공부에 안 나와요. 안 나와. 나올 것 같지만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조사하는 거예요. 건물의 방향도. 근데 건물의 방향을 법령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건물이 주택이냐, 주택이 아니냐 이렇게 나눠놓고 주택의 방향은 주실을 건물의 방향으로 해요. 주실. 즉 주실은 것은 주로 많이 있는 장소. 여러분 집에 가면 아파트라면 가장 주로 어디에 많이 있어요? 들어가죠. 그렇지, 그렇지. 거실.
근데 간혹 가다 보면 거실이 없는 주택도 있어요. 조그만 평수. 그러면 주로 어디가 있어요? 안방. 그래서 안방. 이게 바로 주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 상가, 공장 이런 업무용 부동산은 이건 주된 출입구. 여기가 건물의 방향으로 삼는 거예요. 만일 이 건물의 출입구가 두 개인데 한쪽은 큰 길가, 한쪽은 후면. 그러면 큰 길가 쪽에 있는 쪽이 주된 출입구가 되겠죠? 그게 바로 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의 출입구가 바로 건물의 방향이 되는데 이 방향은 공적 장부에 안 나오기 때문에 현장 조사해야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양가로 2번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설명할 때 등기부를 통해서 권리관계를 확인하세요. 등기된 권리는 등기부를 보여주면서 매수인에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근데 미등기된 권리. 이 부동산은 분묘기지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거 다른 사람이 이 토지에 있는 분묘에서 제사 지내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공적장부에 안 나오잖아. 현장에 가서 확인한 사항. 이거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유치권자의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이런 거 공부에 안 나오죠. 그럼 물건에 가면 유치권자가 유치권 행사 중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럼 유치권자에게 물어봐서 확인된 금액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유치권자를 내보내려면 어떻게 돼요? 그 유치권자의 공사대금을 별도로 줘야지만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어떤 분묘기지권이 인정되고 있는 임야가 매물이 나왔어요. 그럼 분묘기지권 인정된 그 부분을 이 임야를 매수한 사람이 사용을 못해. 그 분묘를 철거도 못하는 거예요. 지료도 못 받아. 그런 경우에는 현장에 가가지고 아, 이 분묘가 있구나. 그럼 동네 사람한테 또 물어보는 거지. 저 이 산에 있는 이 분묘는 누구 분묘입니까? 했더니 아, 저 집에서 분묘를 이 사람 땅을 분묘를 설치한 거래요. 그러면 분묘기지권이 인정됐으면 이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이 일대의 임야를 매수한 사람에게 당신이 임야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분묘기지권이 인정되고 있는 그 분묘 요 부분만큼은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사용 못하고 철거도 주장하지 못합니다. 라는 것을 매수인에게 설명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는 것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라는 공부를 통해서 확인한 사항을 설명하는데 만일 동그라미 2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고 있는 사람이 우린 사람이건 외국인이건 이거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면 계약해야 되는데 계약하려면 먼저 시군구청장의 허가를부터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지 않으면 그 계약 효력 발생하지 않으니 계약하기 전에 먼저 허가부터 받고 오세요 라고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동그라미 3번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제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당신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하려면 농지 소재지거나 시구 읍면장이 발급해준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있어야 됩니다. 농지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농부라는 확인 증명서가 있어야지만 이전 등기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이전 등기하려면 시군구 읍면에 가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뜨다가 등기소에 내야지만 등기해 줍니다. 이런 거 매수인에게 설명을 해야 된다 이거죠. 예. 자 마지막에 제3절 거래계약서 작성 실무예요. 자. 중개를 완성시켰을 때 확인설명서라는 서류도 작성하지만 거래계약서도 작성해서 교부해야 돼요. 이때 거래계약서를 작성을 하고자 할 때 개공은 일단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계약서를 쓰게 되는데 이때 매도인과 매수인 중에서 위험한 사람은 매도인이 위험한 거야. 매수인은 돈을 주는 사람이고 매도인은 등기를 넘겨주는 사람이에요. 그럼 돈을 주는 매수인이 사기칠 리가 없고 사기친다면 돈을 받는 요 매도인이 사기칠 위험이 있으니 매도인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확인할 경우
교재 99쪽 양가로 1번 이 매듭이 자연인이라면 즉 여러분이나 저처럼 살아있는 생명체인 자연이라면 1번 권리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돼요. 권리의 진정성이라는 것은 이 매듭인 진짜 소유자인지 이것부터 확인하는 거죠. 진짜 소유자인지 확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등기상증명서 즉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하죠. 등기부 갑부에 소유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매도인이 개국 입장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그럴 때는 등기부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 부동산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필증 갖고 있죠. 등기필증도 매도인으로부터 제시받아서 확인해야 돼요. 등기필증이 뭐예요? 매매계약서에다가 등기소 도장 찍혀져 있으면 그게 바로 등기권리증이죠. 그리고 두 사람이 또 매매계약서 그럼 매매계약서 있죠. 매매계약서에 등기소 도장 찍혀 있으면 그게 또한 등기권리증이 되는 거죠. 한 장 넘어가면 동그라미 2번 행위 능력 등을 확인해 본다 이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 매도인 애가 진짜 소유자인지가 확인됐어요. 그렇지만 이 매도인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계약 체결 능력이 없어요. 예를 들면 미성년자일 수도 있죠. 이 사람이 금치산자 즉 피성년 후견을 받는 사람일 수도 있죠. 또는 한정치산자 즉 피한정 후견을 받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인지는 어떻게 확인하냐. 후견 등기부를 띄우는 거죠. 물론 미성년지 여부는 주민등록증을 보면 알아요. 근데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지 여부는 후견 등기부에 나와 있어요. 등기부는 세 종류가 있다라고 등기법에서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부동산 등기부, 두 번째는 법인 등기부, 세 번째는 후견 등기부.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 후견 등기부를 띄어가지고 피성년 후견인, 즉 금산자인지, 피한정 후견인, 즉 한정산자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해봤더니 얘들이 미성년자다 하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대신 계약을 하는 거예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는 부모가 법정 대리인이죠. 예. 만일 얘들이 피성년 또는 피한정 후견이라면 얘들도 얘들의 법정 대리인 대신 계약하겠죠. 근데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는 부모야, 부모. 근데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의 법정 대리는 얘들이 성년인 거예요, 성년. 성년인데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을 받는 사람이라면 생또라이 또라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는 결혼했다면 배우자가 법정 대리인. 결혼을 안 했다면은 친족 중에서 가장 촌수가 빠른 사람 중에서 연장자. 부모가 있으면 부모 중에서도 연재가 많은 신분이 법정 대리인. 이분들이 대신 계약을 하게 하는 거죠. 근데 동그라미에서 한번 이미 대리권의 조사 확인 남겼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부동산 소유자 맞아. 매도인. 근데 이 사람이 시간이 없다고 만일 희라고 하는 임의 대리인을 보냈어요. 본래 대리는 민법에서 임의 대리를 원칙으로 하죠. 법정 대리는 법률의 규정에서 당연히 대리권이 주어지는 사람은 법정 대리인데 그래서 민법에 규정된 대리는 임의 대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을 대신해서 희라고 하는 뭐 친구나 또는 친척 그리고 우리나라 부부는 지금 별산이에요. 남편 명의의 부동산인데 씨가 아내라고 한다면 남편과 아내는 남이야. 그러니까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아내가 마음대로 못 팔아.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본인은 남편. 그리고 부인이 즉 배우자. 근데 부인이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계약하러 왔대. 그럴 때는 이 사람이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는지 확인해야 돼. 대리권을 수여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임장이 있죠. 가족관계증명서는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 부부는 남이래니까. 부부는 남이니까 가족관계증명서 왜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무임장에 본인의 인감도장이 찍혀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A는 C라는 사람한테 부동산 계약 체결에 대한 대리권을 위임합니다라는 위임장에 본인의
이름과 인감 도장이 찍혀져 있는 우임장 뿐만 아니라 본인 A의 인감 증명서, 본인이 이 우임장이 찍혀진 이 도장이 인감 도장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위해서 본인의 인감 증명서, 이것이 본인의 인감 도장이 찍힌 우임장과 본인의 인감 증명서, 요거 두 가지를 통해서 대리권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대리권이 있다면 이 대리인과 계약 체결시켜도 되는 거죠. 따라서 세 가지를 매도인을 조사하는데, 진짜 소유자인지를 확인한다. 이거는 등기부를 통해서 조사한다. 근데 진짜 소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 또는 피한정 후견이라면 얘들의 법정 대리인이 대신 계약을 하는 것이다. 법정 대리인지 여부는 미성년자지는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조사하고, 이거는 후견 등기부를 통해서 조사하는 것이다. 네. 본인을 대신해서 임의 대리인이 와서 계약을 한다면 대리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본인의 인감 도장이 찍혀져 있는 위임장과 본인의 인감 증명서를 통해서 대리권을 확인해서 대리권이 있는 임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양가로 1번 법인인 경우란 말이 있어요. 그 뭐냐면 매도인이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일 수도 있어요. 회사. 이럴 때는 법인이 직접 계약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비성명세니까. 그러니까 법인의 대표자가 와서 대신 계약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에 법인의 대표자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해서 법인의 등기 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대표자와 계약 체결을 하는 거죠. 아까 등기는 세금 등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등기부, 법인 등기는 법인 등기부, 후견 등기는 후견 등기부, 이런 등기부죠. 예. 자, 이런 걸 다 확인했으면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계약서를 쓰는데 이 계약서는 법에 규정된 서식이 없기 때문에 아무 종이에다가 계약서를 써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필수적으로 기재할 사항 9가지가 있어요. 이건 무조건 기록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양가로 1번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즉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반드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기록해야 돼요. 두 번째, 물건의 표시, 즉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을 반드시 계약서에 기록해야 돼. 이거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기록하는 거죠. 세 번째, 물건의 인도일시, 즉 매도인의 이삿짐이 빠지고 매수인이 이삿짐이 들어가도 좋은 날짜와 시간을 합의한 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네 번째, 권리 이전의 내용, 즉 매도 목적물에 근저당이 잡혔다든가 가압류가 설정되다든가 하면은 그건 가압류, 근저당 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느냐 인수하지 않느냐 이런 걸 정확하게 기재해야지. 5번 거래 대금, 계약금의 지급 방법도 기록해야 돼요. 총 거래 금액은 얼마인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언제 어떻게 나눠 지급하는지 상세하게 기록해야 돼요. 특히 계약금만 지급했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해요. 해약금으로 추정한다기 때문에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자유롭게 계약을 해약할 수 있어요. 다만 매도인이 계약을 해약할 때는 받은 계약금의 100을 매수인에게 상환해야 돼. 만일 계약금을 1,000만 원 받았다면 1,000만 원의 배인 2,000만 원을 매수인에게 지급해야지만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2,000만 원 안에는 매수인이 지급한 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겠지. 근데 매수인이 계약을 해약하려면 자기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해야지만 계약을 해약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도금까지 지급했다면 계약은 확정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금까지 지급됐으면 매도인은 자기가 받은 계약금의 100을 상환하더라도 계약을 해약하지 못하고, 매수인은 중도금까지 지급했다면 자기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계약을 해약할 수 없어요. 특히 간혹가다 모르는 사람들은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는 뭐 한 시간 내에 또는 하루 내에 뭐 계약 파기하면은 줬던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헛소리를 하는데 그건 헛소리예요. 계약금 주고 사서 단 1초 후에라도 계약을 해약한다면 매수인은 자기가 줬던 계약금 포기해야 되고 매수인은 100을 상환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중도금 줬으면 계약 파기 못한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돼요. 그 밖에도 6개 번째 약정사항. 예를 들면은 뭐 하자담보 책임을 매도인이 부담하지 않겠다든가 또는 정원순 정원석을
매도인이 팔지 않고 가져가겠다든가 하는 특약사항이 있으면 특약사항도 기록하죠. 일곱 번째는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이 있다면 조건 기한을 기록하고, 여덟 번째는 확인 설명서 교부한 날짜도 거래계약서 기록해야 돼요. 즉 중개가 완성됐을 때 확인 설명서부터 먼저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에 교부하죠.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작성하니까 거래계약서는 확인 설명서를 교부한 일자까지도 그 매매계약서 즉 거래계약서 기재하죠. 마지막으로는 계약한 날짜를 기록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기록해서 거래계약서 즉 매매계약서 임대자계약서를 쌍방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개실무 일반에 대해서 여기까지 했어요. 그럼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교재 102페이지 개별법에 따른 중개실무를 할 건데 오늘 마지막 시간 한 거 딱 1분만 정리합니다. 중개실무는 의뢰를 받아서 중개 완성할 때까지 개공이 하는 모든 일을 중개실무라고 하는데, 중개실무는 전부 다 방법론이다. 매도인의 물건을 조사 확인하는 방법은 어떠냐? 근데 매수인에게 설명하는 방법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뭐냐? 이게 바로 중개실무다. 물건을 조사할 때는 의뢰를 통해서 조사하지만 신뢰도가 없기 때문에 직접 조사하는데 공부를 통해서 조사하고 현장 가서 조사한다. 부동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대장을 통해서, 지적 또한 경계와 지형은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권리관계는 등급을 통해서, 공법상 제한을 받는 내용은 토지용계관계서를 통해서, 모든 공부가 다 취합된 내용은 부동산 종합증명서, 그 다음에 현장 가서 조사한다. 특히 중개가 완성됐을 때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거래계약서는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를 말한다. 특히 거래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먼저 매도인을 철저히 조사하는데, 매도인이 자연이면 진짜 소유자인지를 등급을 통해서 조사하고, 진짜 소유자가 맞는데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이란다면 법정대리인 대신 계약하게 한다. 진짜 소유자가 맞는데 진짜 소유자가 대리인을 별도로 보냈다면 대리권이 있는지 본인의 인감도장이 찍혀져 있는 우임장과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통해서 대리권을 확인해서 대리권자와 계약을 한다. 만일 매도인이 법인이라면 법인 등급을 통해서 법인의 대표자와 계약한다. 확인했으면 매매계약서라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특히 거래금액, 계약금 중도금 지급, 잔금 지급일을 기록할 때는 총 거래금액과 각각의 금액의 지급 일시 방법을 기록하는데, 계약금은 거래금액의 몇 퍼센트를 줘야 된다는 제한은 없기 때문에 5억 원의 매매계약에서도 계약금 1000만 원 주고 계약할 수도 있고 100만 원 주고 계약할 수도 있다. 근데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는 계약을 자유롭게 해약할 수 있지만, 다만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되고 매수인이 계약을 해약하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된다. 그렇지만 중도금을 지급했으면 계약은 파기 못한다. 이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102페이지 개별법에 따른 중개실무, 즉 민법에서 배운 내용인 주임차법, 상임차법, 경매, 공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까요? 수고하셨습니다.